나를 레슨으로 채워줘요. 레슨에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레슨 배터리 2%예요. 공 치실 때 헤드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헤드 먼저 누르면서 스타트. 면이 열려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페이스 면이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손목이 돌아가면서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일자에서 열린다. 이렇게 되실 경우에는 헤드가 내려올 때도 분명히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임팩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공의 출발은 오른쪽 또는 생크 또는 탑핑이 많이 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 스타트할 때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생명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의 생명선 있는 구간으로 살포시 누르면서 헤드 먼저 스타트 누르면서 여기까지만 정확히 해주시면 페이스의 면이 열린 상태도 아니고 엎어진 상태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헤드 먼저 누르면서 스타트. 자, 헤드 먼저 누르면서 스타트. 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를 누른다고 페이스면 그대로 그러면 헤드를 이렇게 엎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엄지 손가락 그대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살포시 스타트 해주시고 요 스타트 구간만 정확히 생각을 해주시면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 탑핑이 많이 난다는 많이 없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지에서도 공에 임팩을 정확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스 나갔을 때 디봇이 있는 구간도 많이 생기시죠. 그 구간에서 헤드 먼저 자 누르면서 스타트. 아무리 디봇에 있어도 공을 정확히 보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스타트 하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해주세요. 지금까지 레슨계의 배터리 2%였습니다.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의 생명선 있는 구간으로 살포시 누르면서